지난 이야기, 예전 슈퍼 락스타 장인어른과 그리고 초절정미녀 장모님. 그 당시 이 두 사람의 결혼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결정적인 사건은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그날 일.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울 거야? 내가 괜히 화내는 걸로 보여? 나 잘 모르겠다고, 어? 나 진짜 더 이상 못 잡아. 당신이 맨날 나 무시하고 말이야, 어? 나 그래도 예전에 잘 나갔던 남자야. 잘 나간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은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해물 락커주네. 뭐? 해물? 그 발언 취소해. 아니야, 절대 취소 못해. 해물, 해물, 해물. 아, 나 진짜 당신 미안해. 내가 이혼 안 하고 하면 못할 줄 알아. 그래! 지금 당장 이혼해!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자, 오늘 해볼 모드는 제가 지난번에 뭐 장난스럽게 좀 약간 상황극으로다가 장모님 모드가 있길래 이혼각을 살짝 한번 잡아봤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진짜 이혼 모드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여친이 어떡해요? 오열하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해. 아니 제가 저번에 장난스럽게 했던 그 이혼극 상황극이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약간 그러네. 자 일단 한번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근데 두 분 진짜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이혼하면 어떨까?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당일 폭풍 같은 싸움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그래, 나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어이, 당신 진심이었어 그거? 그래, 내가 말 똑똑히 들었잖아. 그리고 딸은 내가 데려갈 거야. 난 당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뭐래? 아! 이제는 진짜 어떡하죠?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장인어른의 마음이 박살나버렸어. 아. 지금 여친 갑작스러운 두 분의 싸움에 잔뜩 그 쫄아있거든요. 충격과 공포죠. 그려 지금 당장 이혼해줘. 나 여기서 짐 싸고 나갈 거야. 지금 당장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와 근데 저 뒤쪽에 보니까 그 여자친구 아기 때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여친 가족의 가족 사진도 걸려 있네요. 오 이렇게 그 여친의 집안을 보는 것도 처음인데요. 안돼 두 분 진정하세요. 그 제가 저번에 이혼각 잡아드린 건 죄송한데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예? 아이 근데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근데 또 쓸데없이 노래는 좋아. 뭔가 노래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와 화음 지른다. 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 아 역시 락스타였던 장인어른. 그리고 한 랩하는 예 또 장모님이 랩 배틀을 하니까 세계관 최강자들 느낌 나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
법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래, 내가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지긋지긋한 삶 나 이제 벗어날 거야. 에이. 나도 이제 예전 명성을 되찾고. 명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 그냥 널 태모를 뿐이에요. 아, 방금 그 발언 좀 섭섭한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안 그래도 지금 자존심 센 장인어른인데 몇 템을은 진짜 약간 발작 버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오 마이 갓. 이제 지금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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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그 둘의 관계는 이제 진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빠빠바바바. 아니 저기요 두 분 여기 법정에서 싸우지 마시고 그 빨리 처리하고 가시죠. 그래 뭐 할 말 있어? 뭐 할 말 더 있겠어? 뭐라고? 아니, 잠깐만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진짜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 나 랩탭을 맞고 우리 헤어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여보? 그거 알아? 하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이 두 분 사실 이렇게까지 이혼까지 올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돌리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줄 수 없을까?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3, 2, 1, go!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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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자기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관계를 되돌리기엔. 딴딴딴딴딴딴. 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에요. 따라. 지금 장인어른은 예, 장모님 오지게 설득하고 있고,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장모님입니다. 예, 서로 대화를 오지게 두고 받고 있는데, 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장인어른, 얼굴 어두워진 거 봐요. 굉장히 슬픈 것 같습니다. 눈에도, 눈깔핀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체념의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끝인가요? 장기야! 장기야! 어이! 뭐야? 여기 어디지? 아니, 자기 무슨 생각하길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 잠깐 악몽 꿨어. 너무 끔찍한 꿈이어서. 우리 부모님 이혼한 꿈이었단 말이야. 아유, 그 두 분 완전 그냥 인권부부 그 자체인데 뭔 이혼이야. 뭐 똥단지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 그치. 아, 진짜 나 눈물 나올 뻔했잖아. 괜찮아, 꿈이니까 그냥 꿈으로 넘겨.
아 그나저나 다음 레베트리 일정이 또 잡혔어. 빨리 목 좀 풀고 이제 가자고. 오 예 갑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슈 다행이다.